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큰 줄기에서 좀 바라볼 때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일단은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장 큰 이슈였었던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원법이 과연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왔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는 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제 반도체 지원금을 신청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초과이익 공유하고 핵심 기술 접근, 뭐 환경 규제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좀 압박을 가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기업들에 대해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에 맞춰서 이제 정부는 이제 7일, 이제 오는 7일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과 이제 반도체 지원법 관련 대응책이 좀 나서는 것만 봐도 이렇게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5일 이제 통계청 정부 자료에 따르면 1월 반도체 재고율이 265%로 25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래저래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당분간 일단은 국내 시장에 좀 발목을 잡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들은 국내 시총 상위 종목이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최근의 환율을 보면 2월 초에 1210원대 초반대까지 형성됐던 환율이 3월 달 현재 지금 1300원대까지 일단 100원 가까이 지금 급등하는 모습이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일단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 어떤 업종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은 대부분 이제 지금 대형주 중심으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주도 제외하고 그렇다면 중소형주 중에서 반도체를 제외한 성장 가능한 종목군들을 좀 찾아보자 거기 아이디어를 좀 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코스닥이 상대적인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물론 이제 2차전지에 대한 쇼크버링 이슈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중소형주들에 대한 환경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전기차 글로벌 성장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고 MWC 2023을 통해서 메타버스와 XR 관련된 키워드가 상당히 좀 주목을 받는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들로 전기차 XR 관련된 실적 성장주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차와 엑셀 관련 중소형 실적 성장주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같이 알아볼까요? 네, 제가 일단은 종목을 좀 선택을 할 때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좋아지는지, 그러면 좋아지는 실적에 맞춰서 수급이 뒤따라오는지에 대해서 좀 상당히 거기에 중점을 많이 두는데요.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그 두 측면에 있어서 둘 다 좀 부합하는 종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구전자라는 회사인데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장 부품과 카메라 모듈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애플의 이제 협력사로 이제 등록이 될 만큼 이제 기업 실력도 상당히 좀 출중한 회사이고 최근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XR 관련 기기가 애플에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애플 XR VR 기기의 카메라 모듈에 동사의 부품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4분기에 어닉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었는데요. 작년 매출이 2084억에 영업이익이 약 195억으로 매출은 약 18%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약 375% 정도 증가하는 등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괄목할 자는 그런 성장을 좀 보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전장 사업부를 약 209억 정도를 들여서 김천에 이제 3월에 완공할 예정이라서 매출이라든가 실적 성장에 상당히 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실적 측면에 더불어서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기간이 거의 2월 한 달 동안 지금 투신과 연기금 등을 통해서 거의 매일처럼 매수를 하는 측면들을 봤었고요. 외국인들도 지분이 0.7%대에서 3.5%대로 중반까지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 흐름은 최근에 좀 계속해서 강세를 나타내서 일단은 11,000원대 부근까지 왔는데 요즘 차트를 좀 중요하게 보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좀 긴 박스권의 상단이었었던 만원대를 지난주를 빌어서 강하게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기업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실적과 수급적인 측면들, 성장성을 두루 겸비한 반도체 대안 종목으로 이제 더구전자를 일단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더구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투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